할렐루야. 샌디에고 선한 목자 교회를 섬기고 샌디에고 교회협의회 회장인 김진현 목사입니다.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. 즐거운 성탄을 맞이하시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샌디에고 예수마을교회에 섬기는 장영남 목사입니다. 네,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한인 성도님들에게 참 이 축복을 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. 참 힘들고 어렵지만 힘내시고 또 삶 현장에서 또 최선을 다하시고 또 우리 주님 말씀처럼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우리를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할 때,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행복이 찾아오는 걸 느낍니다. 우리 서로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서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샌디에고 교민 여러분. 어려운 팬데믹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걸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. 제1침례교회 이필성 목사입니다.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. 큰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. 감사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, 해피 뉴 이어. 첼라비스타 장로교회 심규선 목사입니다. 팬데믹 기간 동안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?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또 자녀들 위해 교회 위해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샌디에고 배단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병환 목사입니다.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샌디에고 지역에 있는 모든 한인분들 가정과 또 섬기시는 또 교회 위에 예수님의 그 탄생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길 소원합니다.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2022년 한 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. 감사하고요. 또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또 소망찬 2023년 새해를 맞이하길 원합니다. 우리 모든 한인분들 가정과 또 섬기시는 교회에 위해 예수님의 평화 또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샌디에고 소망교회를 섬기고 있는 안광진 목사입니다. 우리 여러 한인 사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한 해 동안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애써오신 여러분들을 기억하면서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. 다가오는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비즈니스와 모든 직장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또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.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평안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샌디에고 사랑교회 박병섭 목사입니다. 이번에 이제 성탄절과 조금 있으면 이제 새해가 밝아오게 될 텐데 우리 교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삶에 성탄의 큰 기쁨이 넘치시길 바라고요. 또 새해 알찬 계획 세우셔서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셨는데 좋은 회복이 있는 복된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모쪼록 건강하시고요. 예, 감사합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크리스마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보내주신 기적의 날입니다.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 가운데 승리하시고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샌디에고 한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병희 목사입니다. 2022년도 참 쉽지 않은 한 해였는데 그래도 우리 교민들 끝까지 힘내시고 한 해의 마무리 시간으로 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는 이 계절 여러분의 삶과 가업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바라고요. 2023년도에는 더욱더 풍성하고 행복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. 사랑합니다.